마늘의 지기 또 많이 넘어갔다 하면 네. 뭐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던 그런 좋은 타구였죠. 그렇죠. 최현성 선수가 자리하고 있었던 곳에 그 펜스 길이가 정확하게 110m 지점이거든요. 그렇죠. 네. 아쉽네요. 원아웃에 주전한 그대로 1루 타석에 이승엽입니다. 아, 지난 3연전 좀 아쉬웠던 부분은 역시 이승엽 선수도 꼽을 수가 있는데 넥센과의 경기에서 상당히 좋았던 이승엽 선수가 한화전 결정적인 순간마다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. 그렇죠. 뭐 진루타가 나오지 않고 마지막에 무사 2, 3루에서 내야 덤볼이 되고 말았거든요. 예. 차라리 외야 덤볼이라도 왔으면 타점을 만들 수 있었는데 찼습니다. 아, 지금 윤혁수 덤볼입니다.